있으면은 지금도 부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 유불급. 그런데 전혀 불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무불급이야. 부처님이 없는 세월이라. 무불급이 유불급으로 더불어 평등함을 아는 것과 일불급 중에 유 불가설 부처님이 설명할 수 없이 많고 많은 부처님이 있고 불가설급 중에 또 일불이 있음을 아는 것과 유량급 한량이 있는 세월이 한량이 없는 세월로 더불어 평등하고 한량이 없는 세월이 한량이 있는 세월로 더불어 평등함을 아는 것과 또 유진급이 다함이 있는 세월이 다함이 없는 세월로 더불어 평등하고 다함이 없는 세월이 또 다함이 있는 세월로 더불어 평등함을 아는 것과 불가설급이 일념으로 더불어 평등하고 일념은 한 순간입니다. 한 순간 1초를 120등분 했을 때 그것이 일념이에요.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또 일념이 불가설급으로 더불어 평등함을 아는 것과 또 일체급이 급 아닌 것에 들어가고 또 급 아닌 것이 일체급에 들어가는 것을 알며 또 여기 일념 중에 진지 한순간 가운데 전제 후제와 과거와 미래와 또 현재 급 현재 일체 세계 성계급을 다 알고자 하는 고로 성계급 여러분 들었죠? 생사 생은 성이고 사는 괴고 모든 이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은 성주 경호을 다 하고 일년의 세월은 추나 추동을 하고 사람의 인생은 생로병사를 하고 모든 물질은 전부 생주이멸 생기고 머물다가 변해가고 또 언젠가 사라져가는 거 그런 순환을 겪지 아니한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그러한 순환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성주개공 한 가지 천하 춘하추동 또 생로병사 생주이멸 이런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는 거로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보리심을 바란 것이니 최상의 깨달음 불심 보리심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바라는 것이니 이것이 이름이 초발심 대서 장엄으로 초발심 큰 서원의 장엄으로서 일체급 신통지를 요지하는 일체급을 요지하는 신통지혜니라. 일체급을 요지하는 신통지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다 갖다 들여댄다 하더라도 보리심, 불심에는 그 가치와 그 공덕과 그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혹시 잠이 안 오거든 불교에서 마음 켜섰는데 그 진짜 마음이 뭔고 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간혹 이제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나 같으면 화엄성중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그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한 번씩은 야 그 불교에서 마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 마음 뭔고 하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하다 보면 막 잠이 사르르 들어버리고 그 잠은 아주 달콤하고 편안해. 우리는 선방에서 한 10여 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 화두 생각하다가 잠들면 그렇게 잠이 맛있고 편안할 수가 없어. 자고 나도 개운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주인공하고 같이 자는데. 야야 포불면 조조 환공기.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와 더불어 일어난다. 아 옛날 조사 스님들 이런 근사한 말을 했어.
근데 자판 오늘 누구하고 싸웠던 이야기, 뭐, 돈 빌려줬는데 못 받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하는 뭐 그런 고민하다가 잡아요. 그 부처는 어디 가버리고, 망상으로 하룻밤을 지새니까 그게 잠이 편할 리가 없지. 그 뭐 생각해봐야 안 되는 거, 그까지 그 때일 때 때이더라도 그만, 아, 마음이 뭔고 하고 이렇게 하면 잠도 잘 오고 그 잠자리도 편안하고, 그 부처를 안고 자고 부처와 함께 깨어나는 도리라. 그게 얼마나 근사한 법이 있습니까? 이 불법은요 참 근사한 법이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써먹을 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교가 뭐 일상생활하고 거리가 멀다고 천만의 말씀. 곳곳에 일상생활하고 일상생활의 어떤 그 도구로 쓰일만한 그런 좋은 그런 그 재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생의 차별 이해와 초발심 공덕, 처음 발심한 공덕, 그 말입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공덕, 불심을 바라는 공덕. 불자야 부치 차유하고 이 비유는 다시 그만 덮어두고 실컷 이제 비유를 어마어마한 비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뛰어난 비유가 있다 이거예요. 부치 차유하고 가사 어떤 사람이 일념경의 한 생각 가운데 능히 동망으로 아성지 세계 소유 중생의 종종 차별 이해를 알되 순간순간에 염념에 이와 같이 아성지급이 닿도록 하거든. 그 다음에 또 가사 유인이 했는데 또 가사 또 두 번째 사람이 제2인이 또 일령령의 능이 앞에 사람이 아성지급도록 아는 바 중생의 모든 이해의 차별을 알아서 이와 같이 역진 아성지급 하며 또한 아성지급이 다하도록 하며 그러한 차제로 전전히 계속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앞에 한 사람이 아는 거, 두 번째 사람이 아는 것까지도 다 알고 또 네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 아는 것까지도 다 알고 이런 식입니다. 차제 전전해서 내지 제10하고 열 번째 사람에 이르는 거. 열 번째 사람이 이르는 것은 아홉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아는 것까지 다 아는 것까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건 이제 동방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서 북방과 사유상하도 역부여시할 것 같으면은 불자야 이 시방 중생의 종종 차별해는 이 중생들의 가지가지 차별한 이해는 가지 변제 언니와 가히 그 변제를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하면 중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지가지 차별의 이해, 지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 견문이 좁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 알고 있는 지식, 또 알고 있는 경험, 이건요, 저 시골에 외딴데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5, 60년 세상을 살았다고 하면은 5, 60년 동안 자연스럽게 경험한 그 지식이 그 이해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해요. 요즘 과학자들이 저기 저 아프리카나 카나다나 미국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그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큰 대협곡 거기에 지층을 이렇게 딱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 지층에 있는 돌 하나를 딱 이렇게 깨네 그 지층에 있는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돌 하나 꺼내가지고 그 돌 속에 수억 년의 그 이 지구의 정보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아내. 하물며 비록 시골에 배운 바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5, 60년을 살아왔으면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차별해라고 하는 게. 시방중생의 가지가지 차별한 이해. 돌덩이 하나에도 이 지구의 수억 년 그 역사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또 사람이 오르시면 살았을 것 같으면 그 살아온 다 말로 표현을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의 아래아식 속에는 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들어있어. 그게 종종차별이에요. 한 사람만 여기에 이제 300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불가설, 불가설, 불찰, 아성기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옆에 사람도 또 그만치만 참 서로 이야기해보면요. 완전한 하나의 세계야. 하나의 우주야 그냥.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라. 다 이야기 못해. 뭐 어떤 경험을 그 토로할 때 내가 경험한 내 인생사에 어찌 필설로 다 하랴. 소설을 100권을 쓴다 하더라도 다 표현 못한다. 누구는 안 그렇고. 다 그래. 다 그래. 그거. 그 무심히 그냥 묻어버리고 넘겨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그 낱낱이 일부러 그 꺼내가지고 설명하기로 하면 누군들 뭐 소설 10권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양은 똑같아요. 이게 종종 차별해라고 하는 게 내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한 사람의 그 경험,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축적된 그런 그 정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겠는가. 그것을 가지 변제라. 그 끝까지를 다 안을거니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보살의 뛰어난 지혜로서는. 그러나 보살이 처음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심을 바란 공덕성거는 무유 능 득지기 변제니라. 능이 그 끝을 알 수가 없느니라. 보살이 보리심을 바란 공덕성건에 대해서는 그 공덕의 끝머리가 어디까지인지 수억 광년, 수억만 광년 저 우주 끝까지 가더라도 보리심을 바란 그 공덕의 끝은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 마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개발을 해가지고 무슨 컴퓨터를 만들었다, 인공위성을 만들었다, 자동차를 만들었다, 비행기를 만들었다, 아주 뛰어난 과학 기술을 그렇게 이제 선보이고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능력에서 1%, 2%도 별로 개발이 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사놓고 1%, 2%도 제대로 못 쓰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적인 그런 그 지식을 동원해서 그 뛰어난 그런 그 과학 제품을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의 능력에서 1%, 2%도 다 못 쓴 것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아이고 무슨 까닭인가. 불자야 보살이 부제안하야 한계를 두어서 제안을 해서 다만 그러한 이소중생해 앞에서 말한 시방세계 종종차별 중생 시방에 있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차별한 이해 그러한 그 중생들의 이해를 알기 위한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다 말이야. 한계를 딱 둬가지고 앞에서 설명한 그런 중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다 알려고 한 것이 아니다. 위, 진지 다 알려고 한다. 무엇을? 일체 세계 소유 중생의 종종 차별 이해를 다 알려고 한 까닭에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심을 바란 것이니. 소위
욕지 일체 차별해 무변 고아 일체 차별 이해의 끝없는 것을 것과 또 일체 일 중생해와 그 다음에 무수 중생의 이해와 이해가 평등함을 알고자 하는 까닭이며 욕지를 거기다 새겨요. 일체 차별해의 가 없는 것 연구와 일체 일 중생해와 무수 중생해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자 하는 연구다. 그러니까 궁극에 가서는 평등한 이치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까닭이며 그런 말입니다. 또 욕지 불가설 차별 이해와 방편 지혜 광명을 알고자 얻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욕 실지 중생해 중생이 바다처럼 많고 많은 그 중생들의 각각 차별한 이해를 다 알아서 지인무여 다 남금이 없도록 한 까닭이며 또 욕실지 과거 현재 미래 선과 불선의 종종 한량없는 이해를 다 알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욕실지 다 알고자 한다 이런 말이요 무엇을 상사에 비슷한 이해 또 불상사해 비슷하지 아니한 이해 이러한 것까지도 다 알고자 하는 연구며 또 욕실지 알고자 한다 뭔가 일체 이해가 곧 한 가지 이해며 한 가지 이해가 곧 이 일체 이해를 알고 다 알고자 하는 연구며 열애의 이해의 힘을 알고자 하는 연구며 또 무유 유상해와 무상해 위가 있는 이해와 위가 없는 이해와 또 유여해 남음이 있는 이해와 남음이 없는 이해와 평등한 이해와 평등하지 않은 이해의 차별을 다 알고자 하는 연구며 그렇습니다. 유의해와 의지함이 있는 이해와 의지함이 없는 이해와 공해와 같지 않은 이해와 같지 않게 아는 이해와 유변해와 가시 있는 이해와 가가 없는 이해와 차별해와 차별이 없는 이해와 선해와 좋은 이해와 불선해 좋지 않은 이해와 세간의 이해와 출세간의 이해 차별을 다 알고자 하는 연구며 욕실지를 거의 다 해석합니다. 또 일체 묘해 미묘한 이해 대해 큰 이해 무량해 한량없는 이해 정위해 바른 지위의 이해 가운데서 열의 해탈 무장의 지를 얻고자 하는 까닭이며 열의 해탈의 장애 없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까닭이며 여기 무량 한량없는 방편으로 시방일체 중생계 일일중생의 청정한 이해와 물든 이해와 광해와 약해와 참 중생들의 아주 좋은 이해도 많지만은 염해 아주 물들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해도 많죠. 아주 참 그 중생들의 마음은 그 자기들 그 당리당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뭐 다 속에는 도사리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뭐 국민을 생각하고 뭐 국가를 생각하고 아 참 뻔히 보이는 소리 선거 때는 표 얻으려고 아주 굽신굽신 하다가 선거 끝나면 내가 언제 뭐 니를 알았느냐 하고 그냥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 그 우리가 살면서요 세상이 그대로 환경이야 이런 환경을 공부하고 나면은 하 저 세상이 전부 환경이구나 세상에서 전부 경을 다스라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은 평정심을 가지고 읽어야 돼 치우치지 말아야 돼 치우치면 그게 읽히지가 않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딱 앉아서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딱 앉아서 보면 그게 전부 경이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바둑 두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바둑 두고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하는구나. 그것이 그냥 눈에 다 들어와. 정해, 염해, 물든 이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생들의 꼴짝한 생각들, 소인의 그 아주 소인다운 그런 생각들, 그게 염해입니다. 광해, 약해, 아주 넓은 이해와 약해, 아주 간략한 이해와, 그 다음에 세해, 추해, 아주 미세한 이해, 그리고 아주 거친 이해. 요것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미세하게 아는 사람이 있고 대충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보면 대충 그 대충 넘어가는 이해가 추해야 추해 거칠 추 이거 이제 사찰에서는 못을 추 그래 못을었다 행동이 섬세하지 못하고 움직임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참 못을어온 인간 그래요 못을어온 인간 그걸 불교에서는 제일 싫어해. 예. 예를 들어서 부처님 앞에 뭐 마지를 올린다든지 목탁을 친다든지 초를 꽂고 향을 꽂고 절을 한다든지 할 때 뭐 노지심처럼 막 그냥 노지심이나 무송이처럼 아주 멋스럽게 그렇게 행동해 그 하면 그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추해라 그래. 예. 노지심 무송이 내 혼자 많은 사람인가? 다 잘 아시죠? 지인 무역원이 그런 이해와를 실지 다 알아서 남이 없는 연고니 남이 없게 하고자 하는 연고니 연고며 또 욕실지 신밀해 아주 깊고 비밀한 이해와 방편 이해와 분별 이해와 자연 이해와 또 수인 소기해와 인을 따라서 원인을 따라서 일어나는 이해와 그렇죠 원인을 따라서 일어나는 이해도 많죠 그리고 수련 소기해와 연을 따라서 일어나는 이해 인은 원인이고 해는 조건 예를 들어서 씨앗을 뿌렸다면 원인 인자고 거기에 이제 물이 비가 오고 뭐 걸음을 주고 풀을 매주고 하는 것은 연자입니다 그래서 뭐가 또 한자 있죠 과, 인연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인연과예요. 그걸 이제 편리하게 인연이라고도 하고 인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연과야. 사람이 두 사람 만나가지고 만난 것은 인이야. 그래 서로 위해주고 존경하고 서로 받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연이야. 그러면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라 끝까지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게 그게 결과야. 인연과 채소를 하나 키우고 뭐 그 곡식을 키우고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뭐를 하는 것도 전부가 인연과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불교 공부해가지고요 요거 하나 알면 돼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알고 모든 게 인연의 도리고 인과의 도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도리다. 요즘 TV에 보니까 복 심은 데 복 난다. 그런 말도 하대. 복 심은 데 복 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한 이해와 일체 해망하여 일체 이해의 그물을 다 알았어. 실무역으로 다 남음이 없게 하는 연고로 안육따라 삼략 삼보리심을 발했나니라. 보리심을 발했나니라. 불심을 발했나니라. 내 마음을 작동시켜서 저 잠자고 있는 보리심을 두드려 깨워가지고 작동한다 말이야. 발자가 그런 말입니다. 잠자고 있는 불심을 두드려 깨워. 두드려 깨우는 작업이야. 우리는 이런 공부가. 환경 공부가 바로 그 작업입니다. 잠자고 있어 다 곤히 잠들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평생에 한 번도 눈 뜨지 못하고 잠 깨지 못한 사람도 있고 늘 잠 깨어 있는 불심이 늘 잠 깨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환경 공부하는 화엄 행자들은 모두가
그 잠자고 있는 불심을 두드려 깨우는 일이고 또 그것이 이제 활발발하게 작용하는 그런 그 일이 됩니다. 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중생의 근성 이해와 초발심 공덕. 그런 말입니다. 근성에 대한 이해라. 불자야 부치 차요하고 앞에 이 비유도 참 대단했는데 다시 이 비유는 덮어놓고 가령 가사 어떤 사람이 일념경의 한 생각 가운데 능지 능이 안다. 무엇을? 동방무수 세계 일체 중생의 재근 차별을 능히 알되. 그 말입니다. 동쪽으로만. 동쪽으로 가도 무수 세계야. 서쪽으로도 또 무수 세계고. 염념에 이와 같이 해서 아성지급이 다 하거든. 유제인이 또 두 번째 사람이 있어서 일념경에 능지. 앞에 사람의 아성지급의 염념이 아는 바 모든 근의 차별을 능히 알며 여시 광설에 이와 같이 널리 설해서 내지 제10에 이르고 열 번째 사람에게까지 이르고 남서 북방과 사유 상하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해서 하면 불자야 이 시방세계 소유 중생의 재근 차별은 가지 변전이와 가히 그 끝을 알거니와 보살이 처음으로 안욕 따라 산맥 삼부리심을 바란 공덕의 선거는 무유 능득지 기재자니라 능히 그 끝을 알 길이 없나니라. 그렇습니다. 야 참 우리가 발심한 공덕 처음으로 발심한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전부가 오늘 또 TV를 보다가 용기를 내서 오늘 처음 오신 보살님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마음 내가지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오니까 대단하잖아. 만포장이잖아. 그냥 완전히 예. 계속 참고 와봐요. 뭐 여기서 쏟아지는 복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혜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기 화엄살림 하는데 혜택이 이렇게 우리처럼 넉넉하지 아니하면 다른 데는 그렇게 넉넉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화반 탁출, 떡을 쪄가지고 뭐 그걸 잘라서 내놓는 게 아니라 소반채 다 내놓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소반채 다 내놓는 그런 법회입니다. 이 자리가 다 알잖아요. 내가 일일이 뭐 말해야 합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소속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몰래 보시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미안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하고. 내가 미안해. 그래서 내가 1,000불을 말이야. 8억이나 되거든. 거의 다 갚아가. 지금 총무원에다가 1,000불 준 거. 거의 다 갚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여러분들이 다 낸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다 낸 거라. 여러분들이 다 낸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이 화엄의 도리로 우리가 화엄의 도리로 뭐 다 100% 산다고는 할 수가 없지. 1%만 살아도 1%만 화엄의 이치에 흉내를 내면서 살아도 그래서 하니까 기쁘고 넉넉하고 즐겁고 기쁜 거지.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주 그냥 계산하고. 참, 과거 지난 세월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저도. 제 10에 이르고 남서 북방과 사유상하도 역부 여시하면 불자야 이 시방세계 소유 중생의 재근 차별을 가지 변제언니와 보살이 처음 안욕 따라 삼맥삼부리심을 바란 공덕의 선건. 는 그 끝을 알 길이 없느니라. 이 마지막 말이 좋잖아요. 왜냐? 아이고 보살이 한계를 두어서 제한을 두어서
다만 그러한 세계 중생의 근성을 알기 위한 고로 안욕따라 삼략 삼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다만 아니 불자 불자한 한 불자를 거기다 위진지 다 알기 위해서다. 무엇을? 일체 세계 중에 있는 일체 중생의 근기의 종종 차별을 다 알냐. 널리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내지 욕진